민선 8기 제11대 김하수 청도군수 취임 2주년 기념행사가 6월 28일 구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온누리 국악예술단 이름소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는 김하수 군수에게 축하 꽃다발이 전달됐으며 노인회에서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청도군에 따르면 김하수 군수는 취임 전반기에 지역 활력타운 등 대형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활력 있는 청도 건설을 위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인 평생 학습 행복 도시, 문화 예술 관광 허브 도시, 농업 대전환의 3대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